시퀀서 도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Y델타 기동의 시퀀서를 직접 타이머 부분만 연결하고 작동까지 시켜보겠습니다. 마그네틱 A 접점에서 타이머 전원 7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도면을 보시면 마그네틱은 접점 당좌가 양쪽 위아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B 접점, 하단 부분은 A 접점. 타이머 릴레이 베이스 8번은 한시 접점의 공통 접점으로 전원 1번 전원에서 커먼시켜 8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YD동 마그네틱 A 접점에서 타이머 한시 A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델타 기동 마그네틱 B 접점에서 타이머 한시 B 접점으로 연결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3개가 전원 커먼돼서 타이머 2번 전원으로 연결되면 타이머 전원이 투입이 완료되고 접점도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타이머를 연결하고 동작 시간을 4초 세팅하고 작동시켜 볼게요. 전원을 투입하니까 오프 램프에 점등된 걸 볼 수 있고요. 온 버튼을 작동시키니 Y기동 마그네틱이 작동되고 타이머 4초 후에 델타 기동 마그네틱이 작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 시키고 타이머를 2초로 다시 설정하고 다시 한번 기동시켜 보겠습니다.